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입세와 물방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비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을, 투명한 물방울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이 물방울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는 부모의 정성. 이거는 이제 자식. 예. 그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감싸주고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이 형태가 보존될 때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감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참그 정성이라는 게 대단하다. 부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77세에 이미 이제 상당히 7, 8년 됐네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너가 커봐라. 너가 내 마음 알 것이다. 라고 하고 부모가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나 항시 이렇게 위해 주려고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철부지가 없었을 때는 그게 간섭으로 생각하고, 오, 아버지가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본인도 이제 나중에 크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 입장에 대보면은 다그 말씀이 와 닿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부모를 이렇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또 그렇게 공경하거나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본능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항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의 존재,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사건을 하다 보면요. 참 이게 그래요. 이런 게 부모 이렇게 있고, 자일, 자이, 자삼, 뭐 자사, 뭐, 네명 이상 있는 집들은 요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두명 아니면 세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만 이렇게 되면 모양이 심플하잖아요. 심플하니까 참 단란해 보이죠. 단란해 보이는데 이제 이게 점점 어릴 때내품 안에 자식이라고 내가 어릴 때의 이내 자식들이 저도 그랬어요. 30대, 40대, 40대 공직 생활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조그만하니까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문소리 열고 아파트 문 방문 열고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후다다삭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만 딱 보면은 그냥 그날 하루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커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1, 20년이 금방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 돼가지고 3, 40대 이렇게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기반 다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를 애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해소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가지고 내 부모로서 그 고생 이런 거를 다 잊어먹어 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 근데 그게 만일 자녀가 없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자녀가 없다 하면은 얼마나 그게 참그 외로운 시간을 보낼까, 적적한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이 자식들한테 다 200억씩 이렇게 자식이 4명이 200억씩 이렇게 줬어요. 200억씩 주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딸이고 이 두 사람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다 50이 넘었는데도 독신이에요. 독신. 이쪽은 이제 결혼을 했고 다 결혼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쪽만 이제 연애결혼을 하고 이쪽은 연애결혼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신랑을 구해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오래 가지를 못하고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가 이 장인의 이 재력을 믿고 뭐를 이렇게 자기가 가든 평소 하든 그 직업의 길을 보다 더 뭔가를 야망을 꿈꾸다 보니까 이렇게 술도 먹게 되고 뭐 자기에 안 맞는 그 행동들을 자꾸 이렇게 그 직업의 기운을 갖다 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었어요. 죽으니까 여기는 이제 혼자 살고 이렇게 이런 집안이 봤는데 여기를 독신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내가 죽으면은 조상한테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고 그래요. 면목이 없다고 대를 끊어버렸으니까. 근데 돈이 이 정도 있으면 결혼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남자나 여자나 돈이 있으면은 상대가 이성이 귀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그게요 진짜 어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무감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싫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합니까? 돈이 있는데 뭐 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은 뭐가 따릅니까? 다 색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는 않죠. 항시 외롭지는 않은데 스캔들이 많고 우여곡절들이 많고 사건들이 많아서 탈이지 결코 외롭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항시 속으로는 적재감은 가질 수는 모르겠죠. 왜? 행복해 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집안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다 효도를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없으니까 자식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사막에 떨어지면은 자기가 알아서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력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오아시스를 찾기보다는 아버지 물 주세요. 아버지 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꾸 아버지가 돈 있고 재력이 있고 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막 어디 돈 있는 사람 자제들만 다니는 학교 다니면은 애들이 확실히 이게 처음부터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없죠. 하심이라는 말 자체를 배울 수가 없죠. 다 아버지 믿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이렇게 쭉 승인하죠. 그러니까 풋내가 나는 거죠. 이건 벼가 익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시금방지다고 그러죠. 시금방지다. 시큰둥하고 금방지다. 라는 게 이제 몸에 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도 젊어서까지도 계속 시금방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이 아버지의 재력을 믿고 사업도 벌리고 뭐 또 일도 벌이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는 또 이 시금방진 자식의 뒷처리를 해줘야 된다. 또 이게 장남이면 장남이니까 집안의 대를 이루어야 되니까 재산은 이 사람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사고방식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장남이 일을 벌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도 옆에서
안 해줄기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시건방지해가지고 일 벌리고 자꾸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떠벌리게 되고 거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시건방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이 결국은 부모를 닮는데요. 부모를 닮는데 이 세무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부모가 허접하게 돈을 벌면 자식들이 부모가 그 허접하게 버는 그런 행동들을 가만히 유심히 스캔했다가 나중에 그 방법을 자기 부모한테 처음으로 써먹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자식은 자기 부모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똑같은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야말로 스캔 복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스캔한 거하고 똑같다. 불교 쪽에서 보면은요, 이 부자가 관계가 채권자에게는 채권자고 여기는 채무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 사이가 원한 관계가 많을수록 부자 관계로 이렇게 태어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항시 자식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 부모는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채무가 있으니까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을 이제 노예같이 그냥 빚 갚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말도 일리가 있죠. 인연이, 그 빚이 없으면 인연이 안 된대요. 생전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빚이 없으면 인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촌수, 일촌, 손수로 이렇게 나온다. 이쪽은 무촌이에요. 무촌이니까 이 자식보다 더 가까우지만은 헤어짐은 그야말로 남남이다 이거죠. 피가 안 섞이질 않으니까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시 권리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안 줘, 자꾸.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나온다 해가지고 뭐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 나온다 해가지고 뭐 성공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경영학과를 아무리 할아버지를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돈 버는 재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뭐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도 결국은 안 되면 아버지 재산을 노리거든요. 결혼할 때 아버지는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사막에서 살아라. 너희들은 강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재산을 나중에 가지고 있더라도 너희들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전에 너희들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주지 않는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 있을 때는 그거에 수긍을 하죠. 왜? 함부로 뺏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지고 병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안 채워줬어요? 뭐를 해줬어요? 에? 내 동생들도 다 뭐 할 때 뭐를 해준 거 있었냐고요. 유학 갈 때 그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대주기라도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이 쌓이고 하다가 나중에 쇠약해지면 그때 터져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재산을 뭐 하려고 모았어요? 뭐 하려고? 누구 위해 주려고 모았냐고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이상한 국가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팝시다. 올해 안에 빨리빨리 팔고 아버지 이 재산 국내에다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으로 갑시다. 아버지 예?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가면 이렇게 상속 증여도 없다잖아요. 갑시다. 예, 다 파십시오. 빨리 파세요.
내가 공인중개사도 다 섭외해 놨어요. 빨리 가서 파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야, 내가 내 재산인데 네가 왜 자꾸 간섭아 팔으라고 하고 뭐라 하고 그러냐. 어? 나는 네가 기분 나빠 죽겠다. 네가 내 명절 때 네가 뭐 와가지고 뭐를 선물이라도 했냐. 내 생일 때 네가 와가지고 인사라도 했냐.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자꾸 내 재산 팔으라 마라 뭐 네가 하냐. 난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러지만은 옛날 같으면 힘 있을 때는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쇠약해져가지고 연로하시고 병까지 걸리시니까 일단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재산을 주면은 이 사람들끼리는 형제끼리는 화목하겠느냐? 화목하겠느냐? 이 부자간에 화목하기보다도 이 형제간에 화목하기는 진짜 무슨 특별한 인연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대요. 형제끼리는 화목하기가 일단 성년이 돼버리면 애기가 이제 성년이 되고 다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다 별개 남남이다 이거예요. 남남이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화목하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불려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러면 공유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같은 거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화목하지 못하면 계속 재산 분쟁이 나이가 연로할 때까지 계속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60, 70 될 때까지도 분쟁이 생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왕자의 난들이 있잖아요. 왕자의 난. 왕자의 난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항시 존재해 왔어요. 왕자의 난. 아버지를 밀치고 말이죠. 옛날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왕이면은 아버지 밀치고 상왕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뒷방 신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왕 노릇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기 다 죽이고. 우리 조선시대도 뭐 이방원이가 한 것이 다 왕자의 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다 이게 예전에 후백제 시대에 이제 견훤이를 이렇게 신금이가, 견훤이를 이제 뒷방 신세 만들어버리고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게 많았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이제 재벌가 중에서도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가지고 그 왕회장이라는 그 정조영 회장이 힘을 못 쓰니까 본인들끼리 서로 반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가에도 장남입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9년에 이제 아버지를 고발을 한 거예요. 처벌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하면서 삼남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올라 이제 실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한진 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유명하죠.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형제끼리 반목하라고 또 그 형제의 또 자석의 손자들이 격이 되는 또 이쪽에서 지금 반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피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게 반목의 피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롯데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롯데그룹도. 형제끼리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는 야 내가 죽거든 너희들 내 소원은 너희들끼리 화목하는 거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럴게요. 이렇게 하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뭐 재산만 보면 뭐 서로 간에 이제 싸움 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상속 분쟁이라는 거는 권력 상쟁이에요. 왜? 재산. 그게 본능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형이 조금 더 가지서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형이 왜 또 그렇게 더 많이 가죠? 이런 식 아닙니까?
만일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가 있다 이거예요. 한국에 있어요. 아버지 사업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아버지 연로할 때마다 이렇게 뭐를 빼버리는 거예요. 뭐를 빼버려. 통장 관리한다면서 증여인데 다 증여 신고 안 하고 다 빼버리는 거죠. 뭐 외워가지고 다 자기 재산에다가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당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야 아버지 남긴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뭐 한 300억 되더라도 야 너희들 3억밖에 안 남았어. 이거 3억 가지고 우리 네 명이서 갈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하고 유류분 청구 반환 청구 소송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죠.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가 나가가지고 상속세 조사에서 이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아버지 재산을 정확히 알아야 뭐 상속재산 분할도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이쪽에서 고용한 세무사도 가가지고 우리 상속세 공동상속이니까 내놔봐라. 상속세 신고 서류를 안 주죠. 당연히 이쪽 돈을 먹고 이렇게 한 세무사가 또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국세청 가가지고 내놔봐오라고 자료 좀 주시라고 하면 안 줘요, 또. 하다못해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상속세 내역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상속세 얼마 과세 됐느냐, 이거 개인정보다고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이런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망같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훈련 참 이런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다. 예. 부모가 부리가 배우자가 100년 해로 하면 참 좋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손해져요. 신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는 점점 살면서 손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끊어지는 게 결국은 이혼 아니에요. 이혼이고 한 사람이 배우자가 죽어버리면 사별 아닙니까? 누군가의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뭔가가 충격이 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예. 근데 아버지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 하면 그게 첩이에요. 첩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쪽에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생겨요. 네. 자식이 생기면은 이 첩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한 거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의식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목적의식이. 목적의식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목적의식이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위해 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항시 주고는 싶죠. 그러니까 항시 어떤 대가는 줍니다. 대가가. 대가는 항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를 사준다, 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죠. 어떤 분은 간병인을 이 재벌가의 회장을 간병하다가 이쪽에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 같이 남편이 있는데 이혼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조건으로 이쪽에 있는
자식한테 뭐를 해주고 이쪽한테도 뭐를 해주고 이쪽에다도 재산을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따져보면은 다 재예요. 재물, 재산, 돈. 이건 돈 아닙니까? 돈에 대한 본능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색이 한 곳에 따라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 색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 돈을 추구하는 본능에다가 색을 좋아하는 본능에다가 제 색을 겸비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색노병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하면 이제 병들어 버렸던 정도로 순식간에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 색을 보고 자란 이 자식 입장에서도 항시 제 색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색이라는 거는 내가 굳이 돈 없어도 상관없는 색이 있으면 새끼가 있으면 새끼끼를 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더 좋겠어.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아쉬우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거죠. 왜 안 주냐고. 안 주냐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이제 연로해지면은 폐악질을 하는 거죠. 폐륜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폐륜을. 예. 폐륜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버지 처벌해달라고 고소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처벌을 받게끔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있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는 폐륜이다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은 자식이 부모 재산을 믿고 산다. 어차피 20대, 30대 때 열심히 뭐를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이 나의 밑거름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아, 저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인데 아버지 재산이 가만히 보면 뭐 몇백억 되는데 가만 내가 뭐 노서 노서 젊어서 노지 하면서 아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즐기다가 놀다가 사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색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색도 이렇게 자꾸 진탕하게 빠지면은 이게 이제 자극의 정도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이제 동성애 쪽까지도 이제 다 함몰되는 거죠. 이제 막 물란해져 버린 거죠. 성이 물란해져 버리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마약도 손대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전부다가 외국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가지고 엄한 짓 하고 있었다. 열에 아홉 명이 열 명 보내면 아홉 명이 다 엄한 짓 할 것이다라고 할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쉽게 공부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뭐 입지를 굳힌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학 보낸다 해가지고 옛날에야 입신양명의 그 과정에서 유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나라에서는 우대받고 뭐 그런 거를 선호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뭐 누가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 된다 이거 외국에 가가지고 저 엄한 짓 하고 뭐 이렇게 새끼나 바뀌고 뭐 이런 사람들 아냐 라는 식의 이제 그런 거를 인성이 되먹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학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가면 거기서 정착을 해야죠.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기껏 유학 보냈더니 한국에 와가지고 뭐 직장 다닌다고 하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뭐를 해보겠다 하고 뭐 장사해보겠다 하고 하면 그게 다 뭐 유학을 왜 보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색 내고 아버지 부모 재산 믿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람 쐬러 갔다 온 것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이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30대 후반 때 이 책을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이냐. 젊었을 때 이제 자꾸 이렇게 뭐를 원하던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탓. 예? 남 탓을 하게 되든지 환경 탓을 해요. 처음에. 1단계가 가장 원시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욕만 강하고 의욕만 강해가지고, 예? 강해가지고 하다가 좌절하면 이때 이제 좌절이라는 게 있어요. 좌절이라는 게. 이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2단계를 넘어가면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피해의식에서. 피해의식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나오질 못한다. 의식의 세계는 있잖아요. 의식의 흐름이 있어요. 절대 논리에 비약이 없습니다. 의식의 흐름에서도 비약이 없어요. 이 피해의식이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피해의식에 평생을 갇혀버려요. 근데 그 피해의식을 넘어오는 방법이 뭐냐. 이 탓을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나 자신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 예?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그 이게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던 것이 나한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이렇게 밖으로 보던 것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내 내면으로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무작정 그렇게 내가 먹는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살살 달래야 되는 거예요. 살살 달래야 돼. 살살 달래면서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어쩔 것이냐. 못나도 내가 이 단계에서는 내가 잘나고 싶어가지고 막 잘되려고 하고 막 잘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욕도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났다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는 싶지는 않아도 이 내 못난 현실을 못났다 못난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 내가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딱 인정하는 순간에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피의식이라는 이런 거, 좌절 이런 거,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연기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의 흐름이 너무 선명해요. 지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물로라든지 재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런 인생의 경험 체험이라는 거는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의식의 흐름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하고 오아시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자기가 찾으려 하고 땅을 팔려 하고 이런 계속 집념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그게 계기가 주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원래부터 마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서 그 경계에 닥치면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명해서 마음이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내면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그러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이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그게 계속 가다가 계속 골몰하게 하는 거예요. 골몰하게 따다 보면 아 내가 너무 의식을 했구나. 의식을 했다. 예? 의식을 했다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욕을 했구나. 골프를 치더라도 이렇게 볼을 의식을 하고 이렇게 치면 안 되듯이 사람이 그걸로부터 벗어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볼이 있는 그 자체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편하게 이렇게 치면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든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보고 그냥 경직돼버린 보는 순간에 경직돼버린다 이거예요. 의욕을 하는 순간에 경직이 돼버리고 집착을 하는 순간에 이제 망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게 되면서 점점 아 그렇구나, 내 앞에 있는 내 장애물은 내가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이 해방감이 느껴져요. 해방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경쟁으로부터 해방감이에요. 경쟁으로부터 내가 항상 그동안에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해방감이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방감이라는 거는 진짜 그게 자유였다 이거예요. 자유의 느낌이라는 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 돈을 줘가지고 자유를 그 막 어떤 내가 경제적인 공핍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이거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의식을 이렇게 묶어 구속시켰던 그걸로부터 내 스스로가 탈피해야 나는 거. 그러니까 껍질에서 벗어나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이 이렇게 이게 하나씩 탁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 느낌이 그 딱 그렇게 비유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의식의 깊이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자타불이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자타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거요. 진리의 세계는 너와 내가 둘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 경쟁 을 한다는 그 의욕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거기에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시기 질투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태반이에요. 태반.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 질투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한 번씩 벗어날지를 못하고 평생을 그거 자기 그것 때문에 그거 시기 질투 경쟁이라는 그거 나 잘 돼 보겠다 하는 거. 그러면서 누구를 눌러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평생을 거기에서 이제 속고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이라는 거 한 직급 올라가고 승진에 대한 욕심. 젊었을 때 고시공부 해가지고 그거, 판검사 한번 해보려고 하고 검사 들어가면 또 한 직급 올라가 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안 해야 될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참 2단계 정도, 1단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생을 살고 무슨 검사장의 할아버지를 해도 의식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참, 참 밑에,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대접받고 대우받을 수가 없어요. 눈에 다 보이고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이제 자기만 이렇게 보고 세상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만 그냥 막 고개 올리고 뭐 내가 한 직급 올라가면 뭐 공직을 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 의식의 수준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명예가 안 따른다니까요. 권력 아무리 가져도 명예 안 따르고 재물 아무리 가져도 명예가 안 따라요. 명예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반응을 하고 감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되면요. 사람의 성격 뭐 이렇게 말년이 되면 될수록요. 명예의 욕이 더 강해져요. 물욕은 이제 안 되면 포기가 되는데 물욕이 이제 40대 50대에 가장 강하다가 이제 그게 물욕이 충족되면 또 명예욕으로 넘어가죠. 명예욕은 이게 꺾어지지가 않아요.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하는 그 욕구는요 그거는 죽어도 꺾어지지가 없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심이라든지 물욕 이런 거는 옅어질 수가 있는데 명예의 욕은 이거는 옅어지지가 않는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사이비 교주라는 거 이런 게 항시 나타나고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사이비 교주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제가 볼 때는 그 명예욕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우르르 봐주고 대접해주고 그 재미에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결코 이 단계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경험을 했느냐. 그럼 말을 해봐라 이거야. 내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야.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한번 쳐버리면은 다 엄한 소리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이야기 없이 자기 이야기를 감추고 좋은 이야기만 다 따가지고 모자이크하고 짜집게 하면은 그 앵무새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흐르면 항시 이 정도밖에 저 차원의 단계밖에 안 되네. 밑바닥의 단계밖에 안 되는데 그 차원의 말을 하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경계에 딱 부딪히면은 딱 까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의 재물과 재물과 세계 딱 걸려버리면은 애기에 까맞이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런다 해가지고 무슨 뭐 성인 군자처럼 도덕 지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괜히 이런 재세계 개념이 그런 뭐 성인 군자처럼 막 정결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매이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 뿐이지. 본능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금과 인생을 해보면요. 부모가 부모로서 참 끝까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산다는 거는 거의 진짜 힘들고요. 힘들고.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죄를 모으는 과정에서 업을 너무 많이 쌓는 거, 그 과정이 너무 크다. 예? 요만한 것이 그냥 이렇게 불려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그냥 감당이 안 돼버리는 거, 이 무게감을. 감당이 안 되면 이 무게감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이쪽으로 내려갈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래서 땅지자 들어가는 감옥이다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던 것이 이렇게 크더라도 이걸 계속 없애다 보면 이거 하나 딱 남았으면 얼마나 이게 새털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승하죠. 승하하는 거 아니에요. 새털처럼 가볍게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면 하늘 천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로 갈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옛날 분들이 다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 말을 다 우리들이 곱씹어 봐야 된다. 왜 우리라고 해가지고 별다른 존재가 아니고 특이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직급 이게 권력 하나 탐하려고 하면서 이런 업을 짓고 업을 쌓고 그리고 자기 의식의 흐름이 이래 저급하고 저차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급의 말을 함부로 입으로 나불나불을 거려가지고 내로남불하고 위선이 되고 이런 게 다 업 쌓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잠깐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과정이라는 게 금방인데 50 넘어가면 언제 재생사자가 어떻게 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80, 90 이후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젊어서 고생하지 않으면 말년에 고생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물을 취하는 과정에서 느껴야 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최고 최선을 취하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참 그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값진 실패.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그런 가치관들을 알게 접하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그게 값진 실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언제 하겠느냐. 나이 먹고는 못한다. 그러니까 젊어서 해야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부모 재산 노리고 자꾸 부모 데리고 어디로 외국으로 가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은 요양원에다 안 보낼 자신이 있고 뭐 그게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바닷물에다 안 빠뜨릴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참 부모 노릇 하기 힘들고 부모가 재산을 그렇게 젊어서 고생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재산 자식한테 시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한 번씩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꼬시고 속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리가 세법이 어떻게 되고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한테 또 뺏기고 자식한테 뺏기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이거죠. 나중에 그 노인 말년에 재산도 없어버리면 어떻게 너무 쓸쓸하죠. 그 임종의 시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알림,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